C의 구, 오케이. C의 구 공부하고 왔지? 제가 구요? 그래. 요새 근우가 뭘 해야 될지 좀 아는 것 같아, 이제. 자, 그래서 그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소리가 귀여워. 네가 듣고 따라했던 걸 그대로 듣고 따라, 에, 들리는 것처럼 하면서 따라하면 돼. What is he? 자, 이거 하려고 단어 뭘 했냐면 누구가 영어로 뭔지, 뭐 그는이 뭔지 이런 거 배웠어. 누구가 영어로 뭐다? How? How are you? 이런 거 들어봤어? How are you? 어떨 때 쓰는 거야? How are you? 그랬더니 대답이 뭐야? How are you? 했더니 대답이 뭐던 거야? How are you? 했더니 I'm fine, so so. 이런 거 아니야? How are you? I'm good, I'm fine, so so. 뭐 이런 거지, 그치? How are you? 뭐라고 했더니 뭐 so so 이런 거 봤지? 어, 이거 근데 뭔지? 소소는 근데 소소는 몰라? 그러면 I'm fine 본적 있어? 이게 뭔 뜻이야? I'm fine. 그래, 그 뜻인데. 그러면 이게 누군지 묻는 걸까? 하우에는 어떤 이란 뜻인데요? 누구가 아니고요. 물론 이 누구란 뜻을 가진 단어는 이 알파벳은 다 들어있어. 근데 이 순서가 아닌데? 뭐지? What is it? What? 그다음 뭐? His it. His? His? It 이렇게? 아닌데. It은 무슨 뜻이야? 이거 한번 읽어볼까? 아, 이렇게 줄여 쓰지 말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 Is my 여기부터 읽어야지. Is my book. Is my book.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질문했는 거에 대답해줘. It is my book. 이게 무슨 뜻일까? Is my book. 그것은 내 책이야. 아네. 그것은 나의 책이다 이런 뜻이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거. 이건 그것인데 그는 누구니라는 질문에 얘가 필요할까? 이게 아니요. 무슨 뜻인데? 이제 그것. 근데 이 말하는데 얘가 누구? 필요할까? 뭐 아무데나 it 넣고 싶을 때 넣고 뭐 it 넣기 싫어 오늘은 it 넣기 싫어 it 안쓸 거야 이런다고 하는. How is it? 이렇게? It은 무슨 뜻이야? It 그거. 여기 그것 말고 딴 Is 게 he 더. or How is he? 이렇게? 내가 how가 아니라 했는데, how는 어떤지 묻. What is 누구, he? what? 비슷하긴 한데, what is he는, what은?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 읽어봐. 읽어봐. What is this? 했더니 읽어보세요 이것도. Is my book. 이거 What is this가 무슨 뜻일까? What do you want? 아닌데. This는 무슨 뜻이야? This의 뜻이 뭐죠? 그거? 여기 있다. 비슷해. This는 이것이에요. 진짜. 내가 분명히 This에 대해서 저래 얘기했는데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어디에 있는 느낌의 하나? 자, 뜻이 이것이야. 그럼 멀리 있는 느낌이야?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가까이. 그럼 What is This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었어? 그것은 무엇인?
그거 what은 무슨 뜻일까? What? 그것. 아 그래? 무엇이니? What의 뜻은 무엇이고요? 이거 뭐냐? 이것은 무엇이니? It's my book. 그거 내 책이래. 오, what은 무엇이지? 내가 필요한 이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였습니다. 보여줬으면 읽어야지 얼른. 이거 뭐라고 소리 내면서 따라 읽었어? Who's he? 그래, who's he잖아. Who's는 뭐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Is he? Who의 뜻은 누구? He는 그는 얘는 무슨 동사? 비동사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 이다. 이 뜻인데 is he 했으니까 묻는 느낌 들어. 묻지 않는 느낌 들어. 읽어봐, 읽어봐, 읽어봐. Is he? Is he?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어, is he happy? Is he a doctor? 묻는 느낌 드는데요, 나는. 아, 이 뜻인데 묻는 뜻 됐으니까 이다의 묻는 뜻은 뭐야? 그래서 who is he가 무슨 뜻이야? 그는 누구이니가 된 거예요. 어떤 남자 한 명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Is my boss. 그랬더니 he is my dad. He is 줄여서 he's my dad. He's my dad. He's my father. He's my father 해도 되겠죠. My father의 네. 뜻은 뭐야? He is my father. My father가 무슨 뜻이야? 나의 아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내가 알아두라 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일단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어요? 자, 두 개씩 묶어서 알아두라 했습니다. 언제, 어디? 자. 어떤? 누구, 무엇? 그 다음에,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 질문은 꼭 알아두라 했어. 이거는 뭐 영어를 공부하든 중국어를 공부하든 독일어를 공부하든 일본어를 공부하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언어의 문장은, 문장이든 전부 다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만들어진 게 문장이에요. 나의 아빠는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의 아빠는 언제? 라 그랬더니 나의 아빠라고 대답해. 어디? 그랬더니 나의 아빠라 그래. 누구? 그랬더니 나의 아빠라 그래. 무엇? 누구요? 그랬더니 나의 아빠라 그래. 어떻게? 라고 물어봤더니 나의 아빠라 그래. 왜? 라 그랬더니 나의 아빠라 그래. 그래서 누구가 영어로 뭐였더라? 방금 봤습니다. 아, 왜? 누구가 영어로 뭐였더라? Where? What is he? What is? What 여기 있다. What? What is this? 이거 뭐야? 무엇은 what이고요. 누구가 뭐였죠? 누가 뭐였더라? How are you?가 뭔 뜻이라 했죠? How are you? How are you?는 기분이 어떠니? He's it. 어떻게 지내니? 이거 아니었어요? 어? 아, 네. 누구가 영어로 뭐였는지 여기서 배워야죠. He's it. 어? He's it. 어? 누구가 his it이야? 왜? Where? 여기 있다 여기. Where? Where are you? 그러니까 뭔 뜻이야?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이런 거 학교에서 분명히 배웠어요. Where are you? 그 뜻이. 너 어디 있냐 좀. Where are you?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Where are you? 처음 봐요?
Where are you? Where is he? Where is she? 누구가 뭐냐고, 누구. 누구는 예였습니다. How. 이게 how로 보여요, 계속? Who. 똑같은 알파벳이 있다고 해서 Who. 똑같이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의 아빠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가 영어로 뭐니까? 영어로 뭐니까 이게? Who.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 He is my father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 Who is he? Who 하고 여기에 he is 보이죠? 네, he is를 he is는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어요. He is my father. 묻는 거 같지? 네. He is happy. 묻는 거 같죠? 네. He is happy. 뭐라고 묻는 거 같아? 넌 기분이 어떠니? 너는 기분이 어떠니에요? 아니요. 너는 혹시 이거 아니야? You? He is happy가? 아. 너는 기분이 어떠니? 이런 뜻이? 너는 행복하니? 그러면 is he happy는 무슨 뜻이에요? Is he happy? 나는 행복해. 갑자기 나가 나와 거기서? 아. Is. 그는 행복해. 자,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He is happy. 또 소리 내서 읽으세요. Is he happy? 또 소리. He is happy. 또. Is 둘 중에서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건 뭐 하는 것 같아요? 2번? 여기? 그럼 이거 무슨 뜻이겠어? Is he happy? 그니까 무슨 뜻이겠어? Is 아니에요. 1번. 아. He is happy. He is happy? Is he happy? Is he happy? 아니에요? Is he happy가 맞거든요. 맞네? 어? He is happy. 어, 나 처음 봐. 처음 봐 이걸. 아니, is he happy? Is he happy? Is 너는 누구니? 아, 그는 누구니가 뭐였어?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는 누구니? 그는 누구니가 뭐였어? 요 앞 문장이 Who is he? Who is he 하고 마침표야, 물음표야? 물음표야.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거? Is he?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 He is my father. 요것만 읽어볼까? He is. 요것만 읽어볼까? He is. 어. 이 둘 중에 어느 게 물음표야? 1번? 그래서 who is he는 무슨 뜻이야? Who is 그랬더니 대답이 He is my father.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시험 친 걸로 시험 친 걸로 내가 대신할게요. 선생님이 오늘은 누군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뭐 했어요?